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뉴스토크 말삼에 새롭게 합류한 김서영 아나운서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김서영입니다. 네. 뉴스토크 말삼에 제가 이렇게 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네. 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가와바다 야스나리 오에 겐자부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일본의 유명 작가이고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일본에서 노벨 문학상에 가장 근접해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유명 작가죠. 국내에도 독자가 많고 뭐 내는 책마다 선풍적인 화제,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최근 아주 주목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것은 사실이고 네. 또 이 상대국이 이제 그만큼 사주를 했으면 네 마음 알겠다, 이제 됐다 할 네. 때까지 사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반성과 사과를 모르는 아베 정부에 대한 분명한 일침이 아닌가 합니다. 네, 됐다 그만해라. 그렇죠.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이 사과의 기본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과를 늘 촉구하고 억지춘향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사과를 받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한일관계 답답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해야 할 때 분명하게 말하는 방송 뉴스토크 말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가 개장한 지 5년 만에 누적 이용객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2년에 1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이달 초 200만 명을 돌파해 누적 수입이 170억여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성과 부산을 잇는 동해안 자전거길이 오늘 개통됩니다. 동해안 자전거길은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부산 을속도까지 720km를 관통합니다. 태백시의 황지 연못 확장을 위한 호텔 매입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태백시가 호텔 매입을 강행한다면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주민감사 청구와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강원도립대 총장 공석 사태에 지역사회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원병관 전 총장이 사직한 뒤 대학의 구조조정도 사실상 멈춰있는 등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체전 경기장 확충을 위해 강릉시에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지원합니다. 강릉시는 이달 중에 특별교부세를 받아 경기장 시설공사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정선 지역에서 지상과 항공방제가 실시됩니다. 정선시는 감염목을 모두 제거하고 소나무류 불법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 식물인 복주머니 난의 군락지가 탐방객들로 인해 심하게 훼손돼 대책이 시급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복주머니 난 개화가 빨라 대책 마련이 늦었다며 서둘러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지역 관광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에 영어 안내방송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강릉시는 동계올림픽 전까지 모든 노선 버스에 영어 안내방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취재 현장을 직접 뛰고 있는 MBC 강원 영동 보도국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돋보기 한 발 더 시간입니다. 지역의 현안을 심층 분석하고 숨겨진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황병춘, 홍한표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보도국 회의를 통해서 선정한 두 가지 아이템을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태백 O2 리조트 문제와 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 문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병춘 기자, 태백시의 골칫거리 O2 리조트 매각 문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죠. 이게 문제가 된 것이 뭐 어제 오늘의 얘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O2 리조트는 지난 1989년 정부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대두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태백시의 광산이 45개가 있었는데요. 3개로 줄면서 일자리가 네.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인구도 감소하고 지역 경기는 말 그대로 그 바닥을 치게 됐죠. 네. 이에 따라서 그 대체 산업 육성이 필요했고
관광 레저 산업이 그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네. 여기서 오토 리조트가 이제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그 2001년에 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세워지고 네. 태백 관광 개발 공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05년도에 오토 리조트 개발 사업이 착공이 됐고요. 네. 그 3년 만인 2008년 말에 스키장과 콘도, 골프장이 차로로 개장을 하게 됩니다. 네. O2, 즉 산소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백두대간의 울창한 숲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 O2 리조트 조성을 하면서 사업비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네. 당초에는 2,885억 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잦은 설계 변경과 그다음에 물가와 환율이 상승하면서 1,51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네. 전체 사업비 4,403억 원 가운데 1,490억 원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비로 메꾸게 됐죠. 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골프와 콘도 회원권을 팔면은 네. 더 들었던 사업비를 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분양을 해보니까 목표액의 18%인 687억 원에 그쳤습니다. 네. 예상보다 덩치는 크게 커지고 네. 그런데 분양 목표는 채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빚더미를 안고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된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저희 회사에도 이 스키 동호회가 있어요. 저도 회원인데 이 올해는 스키장 영업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네, 올해는 그 스키장 영업을 못했습니다. 태백시나 강원랜드에서 돈을 이제 꾸어가지고 운영 자금을 만들어서 스키장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 스키장을 운영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경비가 한 20억 원 됩니다. 그런데 네. 그 이번 겨울에는 그 돈을 마련을 못했고요. 또 설사 그 돈을 마련해서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흑자가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그 스키장 영업을 포기를 하고 그 돈이 적게 드는 그 눈썰 매장 그 한 면만 개장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은 직원들이 제일 많이 그 이직하고 퇴사했던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요. 직원들이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급여 체불 때문에 퇴사하는 배경은 참 많이 가슴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230명이 넘는 직원 중에서 지금 90명도 안 남은 직원 남아있거든요. 그 직원들끼리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직원들 급여를 깎고 뭐 월급을 못 받아도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정 관리는 상황을 좀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좀 낮은 곳이 태백시인데 O2 때문에 더 문제가 됐죠? 네, 그 태백시가 O2 리조트 때문에 재정 위기 지자체 제1호로 지정될 뻔한 그런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네. 그 태백시는 그 태백 관광 개발 공사가 이 O2 리조트 조성할 때 그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보증을 해 줬습니다. 그 금액이 1,490억 원인데요. 네. 그 당시 태백시의 예산이 2,760억 원이었으니까 54% 수준입니다. 그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가 넘으면은 심각 등급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네. 그 수치를 한참 넘긴 거죠. 지금 빚이 아직도 1,157억이 남았다는 건데 뭐 갚기야 갚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것 때문에 뭐 내핍해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살림을? 네 그렇습니다. 그 태백시가 빚을 갚는데 쓰인 돈은 네. 그 모두 시민들이 낸 그 세금이 모아서 된 예산입니다. 네. 그 따라서 그 이 예산을 써야 될 때 못 쓰고 빚 갚는 데 썼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역 개발 등 각종 자체 사업에 쓸 예산들이 그 못 쓰게 된 거죠. 네. 이 피해는 모두 태백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 셈이죠. 네. 이 규모가 태백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은 분명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또 아니고 부채 비율이 25%가 넘으면 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이 되는데 임기 중에 25% 이하로 이제 하향을 해서 저희들이 재정 문제만큼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겠다. 그 오투 리조트를 돕는 그 기부권, 이 강원랜드가 좀 그 홍역을 치렀죠. 얼마 전에 뭐 이거 좀 해결하겠다 강원랜드 사장이 밝힌 바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 네. 강원랜드에서는 어려운 태백시 그 폐광 지역을 돕고자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기부를 한 게 되겠죠. 네. 그 말 그대로 그냥 준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오토 리조트가 이렇게 재정이 어렵고 그 영업 적자가 계속되는 그런 기업에다가 네. 그 150억 원이라는 기금을 지원한 거는 강원랜드 회사에도 그 손실이고 네. 주주에게도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네. 이사 9명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하고 네.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냥 준 돈을 이제 받아와라 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그 경제개혁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는 그 이사 10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그 고발했습니다. 네. 검찰은 그런데 150억 원이라는 돈이 그 강원랜드의 재정 규모하고 재무 현황에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 네. 적은 돈이고 또 이 기부권으로 인해서 강원랜드의 기업 이미지가 지역 안에서 그 굉장히 그 높아졌다. 네.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해서 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네. 이와 별도로 이제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그 폐강 지역 주민들은 그 강원랜드의 건립 취지에 맞게 한 행동인데 네. 민사소송은 또 제기해서 하는 거는 너무한 게 아니냐 네. 그런 그 여론이 많고요. 네. 그래서 이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모금도 하게 됐고요. 네.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시민 그 서명운동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강원랜드의 함승희 대표이사도 최근 그 태백 지역 현안 대책위를 방문해서 네. 긍정적으로 소취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 오투 리조트는 결국은 이제 매각으로 이제 그 가닥을 잡아가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장사가 네. 안 되는 곳이어서 부실 안을까봐 안 되는 건가요? 왜 그런가요 이게? 네, 그렇죠.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곳을 네. 그 큰 돈을 들여서 사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그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거죠. 그 네. 그리고 이 그 오토리조트 매각은 그 지금이 그 처음은 아니고요. 네. 2010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태백시가 갖고 있는 지분을 모두 매각해서 민영화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때부터 그 논의가 됐는데요. 1차 매각 시도는 이제 무산됐고요. 지금 다시 2차 매각 공고가 난 상태입니다. 네. 5월 21일까지 그 인수 이항서를 접수를 하고 네. 그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 최근 리조트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이랜드 그룹 측이 그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 조심스러운 그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최근 강원도와 제주도에 그 부동산 투자와 그 관광 내조업에 그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중국계 자본들도 네. 한 서너 개 업체에서 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계 자본이 뭐 들어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이 문제가 태백시에는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계 자본이든 아니면 중국에서 이랜드 돈 많이 번다고 그러는데 이랜드 그룹이 중국에서 번 돈으로 뭐 들어오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게 유찰되고 잘 안 되는 게 혹 값이 많이 떨어진 다음에 값을 떨어뜨린 다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현장 취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이 매각 절차가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네. 그 인수하는 업체 측에서는 가격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네. 그 인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그 동종 업체들 간에도 눈치를 서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얼마를 써낼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적은 금액으로 네. 그 인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치열하겠군요. 뭐 좀 그 날로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 태백시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오토리조트 문제인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지금은 그 매각이 그 최선의 그 방안입니다.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그 건실한 그 새 주인을 찾는 것이 지역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 매각 시기를 놓쳐가지고 매각이 안 된다면은 오토리조트는 파산이나 청산 그런 절차로 흘러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 투자자들 그다음에 회원권을 가진 분들 채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돈을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태백시도 그 엄청난 부채를 그대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그 매각이 그 가장 좋은 방안이고요. 그리고 매각이 된 뒤에도 오투 리조트가 이제 그 새로 인수한 업체가 그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나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그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백시가 그 산소도시 태백 이렇게 산소라는 말을 쓰면서 오투리조트 참 이름 잘 지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산소는 고사하고 CO2만 나오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오투리조트의 문제 매각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생 절차,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병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한발도 이번에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문제를 취재한 홍한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인조잔디 운동장, 중금속
이모 검출이 된다 그런 보도가 과거부터 여러 차례 나왔는데 네. 여전히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네. 간단한 도식을 좀 준비했거든요. 네. 함께 보시면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준비 많이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의상도 오늘 잔디색으로 입었습니다. 아, 그러게요. 네. 네, 먼저 저희가 아, 이제 보면 저희가 보통 잔디 잎처럼 보이는 걸 가지고 저희가 잔디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 잔디 파일 밑에는 학생들이 뛰어다니면서 충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 역할을 하는 충진재가 그 밑에 깔려 있고요. 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저희가 흔히 모래라고 불릴 네. 수 있는 이런 규사가 저희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2010년에 이제 저희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기술 표준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해 말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 기술 표준이 제정되기 이전의 학교들, 그러니까 학교들이 과연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되나 안 되나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무려 174개 학교, 그러니까 17%가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네. 도내에서도 이제 43개 학교가 2010년 이전에 이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했는데 네. 이 가운데 같은 비율은 같습니다. 17%인 7개 학교가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네. 이제 먼저 납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납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 1kg 안에 90mg이 기준치입니다. 저희 도내에서는 5개 학교가 이를 초과했습니다. 네. 학교는 지역별로 동해에 한 학교가 있고요. 네. 속초, 고성, 화천 그리고 인제 이렇게 다섯 학교에서 납이 기준치 이상 초과됐습니다. 네. 그리고 육각크롬이라는 또 화합물이 있는데요. 네. 이 육각크롬은 피부나 점막에 상당히 큰 손상을 입힙니다. 네. 그리고 또 발암물질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육각크롬은 기준치가 25mg입니다. 네. 이 육각크롬의 기준치를 약 3.5배 정도 넘어서서 90mg이 검출된 학교가 3척의 한 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벤젠을 비롯해서 신경 독성 물질 등 모두 8개 물질에 대해서 PAHS라는 약어로 해서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 8종을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네. 이것이 기준치가 10mg인데 이것에 넘어선 학교가 강릉의 한 학교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아에서는 성인한테는 괜찮은 농도 정도의 납이 노출되더라도 아이들한테는 발달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정신발달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육각크롬은 가장 문제가 일단 그 알러지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요. 가장 흔한 거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거는 그게 발암물질이에요.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아이들한테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데 근데 특히 pH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모여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질이 아닌데 그 pH 중에 하나가 담배에 포함된 폐암을 일으키는 그 물질도 사실은 pH에 속해요. 네. 그러니까 pH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인 거죠. 그다음 제가 이제 여기 준비해 온 것이 여기 보면 이제 검은색 뭐 2-3mm의 그 알갱이가 충진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잔디 파일의 파편들이고요. 네. 네. 이런 충진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폐고무나 폐타이어를 썼거든요. 네. 좀 이건... 만져볼까요? 네. 예. 아, 네. 아, 그러네요. 김서영 아나운서 이거 본 적 있나요, 이런 거? 완전 처음 보죠. 이게 지금 검은색 입자 알갱이하고 그 잔디하고 똑같이 생겼군요. 이게 파일인 모양이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 인조잔디 구장 풋사장이나 이런 데서 네. 운동을 하고 나면요. 네. 신발 안에 이 검은 요 알갱이들이 가득 찹니다. 아, 이거 네. 지금 저희가 손으로 막 이렇게 만져도 무해한가요? 일단 촬영 끝나고 네. 꼭 손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잘 봤습니다. 육각크롬, 납 뭐 이런 것들은 인근에 시멘트 공장이 많이 있어서 제가 잘 아는데 이게 그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로 쓰이는 폐타이어 네.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거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로 태울 때도 이거 뭐 주의하고 환경 기준 까다롭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학교 운동장에서 그 여전히 쓰인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군요. 네. 그렇죠. 이제 말씀대로 이제 제도가 네. 원료의 네.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따지고 보면 저희가 이제 2010년에 네. 기술 표준이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2000년대 중후반부터 저희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났었거든요. 네. 이후 2010년에야 기술 표준이 이제 제정되고 2012년에야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것만 사용해라 네.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 걸 보면 네. 확실히 제도
제도가 이런 산업이나 원료의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쨌든 이렇게 안 좋다는 걸 알고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교체하라고 이렇게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집행이 안 되죠? 집행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생각보다는 조금 빠르게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냐면 지난해 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도내에서는 7개 학교, 전국적으로는 174개 학교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개 학교를 교체하는데 예산이 한 3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지금 세워놓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이제 교육부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속기관이 교육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강원도를 일단 예산을 좀 내려보냈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것을 갖다가 검토한 이후에 교육청으로 이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로부터 바로 이제 받았고요. 이 예산을 받으면 일선학교로 예산을 내려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여름방학 전후 이 정도면은 아마 학교 인조잔디 구장이 교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2010년 이전에 그 인조잔디 구장을 만든 곳이 강원도에 43곳, 그리고 그럼 그 이후에도 이제 더 생겼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학교들이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했다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그 천연구장이 요즘 개념으로 보면 뭐 웰빙, 뭐 몸에 좋은 거 많이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한다면은 그런 게 천연 구장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이게 이제 천연 학교 운동장이 천연 잔디 구장, 그다음에 인조 잔디 구장, 그다음에 마사토 구장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조성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제가 또 재료를 준비해 왔는데 보통 학교 운동장은 이제 천연 잔디 운동장, 그다음에 인조 잔디 운동장, 마사토 운동장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조성이 되는데 이 각각의 운동장들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인조잔디 운동장 보면은 사시사철 일단은 이렇게 푸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푸른 잔디를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보기엔 좋네요. 보기엔 좋습니다. 그리고 연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비용만 있으면 이 잔디 파일에 다시 그러니까 뽑혀나간 잔디 파일에 다시 심을 수 있고 이때 충진제가 빠져나갈 경우에 다시 충진제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많이 빠져나가고 충진제가 빠져나가도 아까 여기서 갖고 왔을지 보셨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빠져나가도 실제로는 관리를 안 합니다. 학교에서. 뭐 안 해도 무방하니까요. 관리의 용이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인조잔디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연잔디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월 초인데 아직 상태가 이렇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뭐 좀 더 푸른 잔디가 있겠고 이것보다 덜 푸른 잔디도 있겠지만 보통 이런 상태입니다. 햇볕 잘 드는데 뭐 잘 컸겠죠? 그렇습니다. 잘 커야죠. 이 천연 잔디가 대략 이 정도 상태가 되는 5월 말이나 6월 정도 돼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잔디가 밟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잔디의 생육 환경 때문에 잔디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천연 잔디를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뭐 저 잔디 그 운동장에 심어놓고 그래놓고 못 들어가게 하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운동장 왜 만드느냐 근본적인 그 회의가 생기는데 그런 그러니까,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학교나 교사나 학생들이 1학기 내내 잔디를 모시고 사는 셈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천연잔디 그건 또 풀을 뽑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애들이 지각하면은 벌칙으로 뽑는데요. 예전에는 잡초제거를 할 때 제초제를 뿌렸는데 제초제도 농약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뭐 인조잔디 구장 예전에 인조잔디 구장이나 뭐 제초제나 별반 다를 게 없다 보니까 이후부터는 친환경 제초제, 그러니까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친환경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인력을 동원해서 직접 잡초를 제거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인조잔디 구장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한 1년에 3, 4배 정도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사토 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흔히 말해서 흙먼지가 가장 큰 단점입니다. 아이들이 뛰고 놀 때 아무래도 흙먼지 같은 거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우려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흙먼지로 인해서 뭐 피부나 옷 같은 것들이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점들의 단점이 있겠고 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다가 넘어졌을 때 찰과상을 아무래도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보다는 더 많이 입을 수 있다. 이런 점들도 좀 단점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교체를 하던가 아니면 제재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제 교체를 하거나 제재 조치를 좀 취해져야 되는데요.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7월 앞으로 신규 조성하는 운동장에 대해서는 천연잔디나 마사토 운동장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와서는 7개 학교가 이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잖아요. 이 학교들은 신규 조성이 아니라 리모델링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의 여건, 그리고 학교가 바라는 대로 지금 이제 조성을 하게 되는데 6개 학교는 다시 인조잔디 구장으로 바꾸고요. 네. 1개 학교만 마사토 구장으로 바꿉니다. 네. 그런데 이게 강원도 교육청이 지나치게 좀 문제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구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학교,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지금 운동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네. 그리고 제주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유해 물질의 기준치 이상 검출됐을 때 많은 학교들이 인조잔디 구장으로 다시 조성하겠다라고 하자 학교들하고 끝없이 협의를 해서 네. 결국 모든 학교들이 다 천연잔디 구장 아니면 마사토 구장으로 바꾸기로 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뭐 이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거나 간과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염려도 됩니다. 네. 이게 뭐 교체를 하든 새로 만들든 아니면 뭐 폐기물 처리를 하든 역시 돈 문제, 예산 문제로 모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학교들이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학교 운동장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든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3개 학교니까 약 200억 원 정도가 앞으로 계속해서 소요가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폐기물도 문제입니다. 네. 이 운동장을 걷어내면 이걸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아. 네, 이 폐기물 처리를 하더라도 이것을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수거해 가느냐. 수거 안 해가면 이건 정말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그 폐기물도 문제고 하지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예. 이거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해서 이거 깔고 할 때 네. 업체들끼리 담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좀 이렇게 예. 로비를 한다거나 네. 그런 비리 관련해서 좀 시끄럽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게 담합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조사 결과 업체들 가운데 무려 28개 업체 그리고 비용은 737억 원 그리고 무려 전국에서 250곳의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이 이렇게 담합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렇게 해서 나온 입찰가들이 보통 정상가보다는 30% 정도 더 높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본 결과 실시하자마자 바로 입찰가가 그 전에 입찰가들보다 절반가량 낮아지는 와.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업체들의 담합이 그만큼 심각했었고 전국이 250곳이라면 도내에서도 상당수 학교들이 실제 정상가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학교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담합도 담합이지만 이 가짜 품질, 저품질의 네. 인조잔디도 문제입니다. 네. 뭐 저희 지역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하. 꽤 오래전에 있었는데 네. 속초 지역에서 이제 주민의 혈세 20억 원을 가지고 이제 인조잔디 운동장을 이제 조성을 했었는데 잔디 품질도 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됐었고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것이 이탈리아산이 아닌 값싼 중국산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 뭐 저야 뭐 다 아이들이 장성해서 별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좀 개선이 돼야 할 텐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이거 너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빨리 시급히 교체를 해야 하고요. 네. 앞으로 조성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천연 잔디구장이나 마사토 그런 친환경 구장으로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을 하되 네. 이제 부득이하게 학교의 여건상 인조잔디를 조성할 때는 성분이나 자재 같은 것을 꼼꼼히 분석해서 그래서 네. 시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인조잔디를 교체를 하거나 폐기물 그 처리 비용 그 예산을 조속히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인조잔디 구장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이거 만들 때 성분 자재 꼼꼼히 좀 체크하고 그렇게 시공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더 좋은 것은 천연잔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고 그것이 힘들다면은 마사토 운동장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문제를 취재한 홍한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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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볼 찰 때 디딤발이 방향을 이쪽으로 맞춰야 돼요. 디딤발이 안 맞으니까 키가 엉망이에요. 저도 참 축구를 잘했는데 대학 시절에 그 학과 이제 축구를 하는데 제가 골대 앞에 뛰기 싫어가지고 어슬렁대고 있다가 크로스가 넘어왔어요. 얼결에 머리를 댄 게 다이빙 헤딩 슛이 돼가지고. 한 점. 아, 증거 자료 없으면 거의 안 믿습니다. 그렇군요. 여자들은 남자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자이면서도 축구가 인생이신 분이 있습니다. 강원FC의 이문주 대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국제 그 심판이셨고 구단 대표로도 아마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가요? 예, 세계 최초인 것 예, 같습니다. 네. 아마 선수 출신으로는 아마 그 여자로서 남자 네. 프로리그에 사장을 하는 거는 지난 2년 전에 AIPS라고 그 네. 세계 스포츠 미디어에서 아마 그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아주 어려운 시기에 2년 전에 네. 구단을 맡으셨습니다. 뭐 네. 성적도 그렇고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랬는데 대표가 되신 이후에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게 힘드셨나요? 사실 이사회를 통해서 강원FC의 문제점을 좀 듣기는 했지만은 네.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네.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일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방만 하다. 근데 방만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횡령이 있고 현재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횡령자로도 걸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네. 그렇고 선수단을 들여다보니까 11명이 뛰는 선수단에 46명의 선수들이 방 하나에 3명씩 자고 있고 네. 뭐 이건 프로팀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빚도 8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네. 일단 뭐 선수단 구조조정을 거의 직원들과 선수단을 거의 50% 줄였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경찰서를 출퇴근하다시피 해가지고 네. 도민들이 주식을 모아서 만들어준 팀인데 네. 그 횡령자 잡아내는데 한 14개월 정도 굉장히 네. 올인을 해가지고 좀 마음고생 굉장히 많이 네. 했습니다. 예. 어려운 일 많이 겪으셨군요. 뭐 그런데 이제 처음 임 대표께서 오실 때도 오는 거냐 마는 거냐 뭐 얘기가 많았었고 그렇게 임 대표를 모셔야 되느냐 뭐 그런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임 대표께서 이 강원FC를 개혁하시는데 아주 적임자일 것이다. 그런 얘기도 많았고 도민들 입장은 아주 상반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국가대표부터 해가지고 국제심판, 지도자, FIFA의 그 정봉주 회장하고 같이 행정도 했고 그다음에 회사도 운영을 하고 할 걸 다 네. 하고 축구에 대해서 더 이상 올라설 데가 없을 정도로 네. 행정력을 갖추고 최 지사님한테 혹시 속은 거 아닌가요? 구단주이신.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최무순 도지사님하고 저하고는 네. 태어나서 얼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제가 2011년 그때 처음 뵀을 때 그 얼굴 보고 여의도에서 그 말씀 드렸어요. 네. 저랑 혹시 얼굴도 본 적 있습니까? 네. 저 아십니까? 네. 하도 신기해서 저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적 있어요. 그때 네. 이미 체육계나 축구계에서 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서류가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서 사장들 서류가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검증하시다 보니까 이제 네. 저를 선발을 한 것 같아요. 투명도 때문에. 네. 아시다시피 구단의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네. 학연 지원 이런 걸 다 선을 끊어야 되니까 아마 여자인 저를 선택하신 것 같고. 강원FC 오셔서 오시기 전 2년 전하고 지금 비교하면 좀 많이 달라졌나요? 그 생각하신 대로 좀 많이 고치셨는지. 강원FC 한 720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네. 일단 재정의 안정성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빚의 70% 정도를 저희가 지금 갚았습니다. 이번 6월 말이나 7월 정도에 저희가 완전히 졸업할 생각을 갖고 있을 정도면 네.
한 사람의 한 구단이 1년 동안 써야 될 예산을 저희가 빚으로 등에 지고서 네. 움직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1년 운영하려면은 많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좋은데 네. 저희가 2부 리그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한 6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도 1부 리그이기 때문에 한 120억 있어야 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 돈을 깎는 차원이 아니라 한 용병 하나만 봐도 상대가 5억을 불러도 1억에 계약할 수도 있고 3억에 불러도 1억에 계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테크닉이 좀 있어야 됩니다. 돈이 많아야 성적 나오는 것 아니냐? 뭐 투자한 것만큼 아웃풋 나오게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그 강원FC 그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제가 봤을 때 그 2013년에 그 네. 선수들의 연봉 차이는 2천만 원짜리 선수와 네. 그다음에 5억짜리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또 2천만 원짜리 선수가 볼을 차고 5억짜리 선수가 또 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 선수들 안에서 불화가 되게 많죠. 아, 네. 저 선수는 몇 억을 받는데 경기를 안 뛰고 있고 나는 몇 천인데 경기를 뛰고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갖고 있었던 선수단의 원칙은 네. 만약에 30명을 데려간다면 1번과 30번의 실력 격차도 줄여야 되고 연봉의 격차도 당연히 줄여줘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들. 네. 결과적으로 11으로 뛰는 선수나 벤치에 있는 선수나 거길 또 쫓아가지 않고 숙소에 남아있는 선수 격차가 없어야지 그 원팀이 된다? 1년 동안 네. 리그를 운영하면서 네. 성적을 제대로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 연봉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 선수들은 제가 목표한 대로 지금 2년이 된 지금은 1번 선수와 29명이 있는데 29번에 네. 있는 선수들의 연봉 차이가 거의 없고 실력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돈 많이 줘야 프로 선수는 열심히 뛰고 뭐 이기면 뭐 준다 이러면 더 열심히 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적하고 이게 연동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강원FC의 재정이 좀 풍부하게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네. 저희가 쓰는 60억이 네. 다른 팀의 100억 이상이라는 사실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만 운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수단 연봉이 그때 47억 가까이 됐습니다. 선수단만. 저희가 지금 현재 선수단이 한 15억 정도가 되는데 네. 그것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실력 차이 있다고 보지 못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원래 목표했던 25세 이하 선수들 2부 내려오면서 선수들 성장시켜가지고 다른 팀에 이적시키고 네. 그게 우리 예산의 한 부분을 차지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네. 금년도에 저희가 2부에서 유일하게 연봉이 2천이었던 선수를 2억 3천에 울산에 저희가 보냈습니다. 장사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예, 칭찬받아요. 네. 그래서 네. 향후도 저희 구단은 사실 어린 선수들을 잘 양성하고 키워서 저희 스스로도 성적을 내야 되지만 네. 그 성적을 낸 선수들을 또 좋은 팀에 이적을 시키고 구매면 더 좋고요. 돈도 벌고 예. 인큐베이터 역할도 하겠다. 뭐 예, 그런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시민 구단은 사실 네. 자생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네. 스스로 자생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네. 결과적으로 선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뿐이 없다라는 거 그런 판단. 네. 그래서 뽑을 때부터 잘 뽑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잘 키워야 되고 케어해야 되고 네. 잘 케어해가지고 저희가 또 보내는 그 샌딩하는 작업까지 네. 상당히 그 구단에서 중심이 돼야 그 역할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아버님은 한 해고 가고요. 다음 구단에 대해서는 스카우트. 가증인데 나 절대 웃지 않는데 애들한테. 아 운동하다가 피하는데 좀 심하게 땅을 찾아. 땅을 찾다고? 네. 뒷땅 났네. 아, 그래서 좀 심해가지고 이렇게. 땅이 넓은데 뒷땅도 있고 앞에 땅도 있고 뒷땅. 아니 꼴차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땅을 차? 너가 농사꾼이야? 왜 땅을 차고 난리야? 어? 이런 장면 나오면 안 돼? 어 똑바로 좀 해. 아, 좋아요, 좋아. 아주 좋아. 그냥 목조력 이름이야. K리그 챌린지가 이제 11개 팀이고 강원FC가 그중에 이제 한 팀입니다. 네. 성적이 안 좋으면 뭐 대개 뭐 어디든 뭐 잡음이 생기고 프로는 뭐 특히 이제 성적으로 얘기하고 맞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돈으로 얘기하는 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 승격을 이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그 돈을 끌어오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좀 되거든요. 선수들이 좀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네. 2부에서 네. 돈 끌어오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똑바로 좀 해라죠. 네. 네. 지금 선수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1부와 2부의 온도차를 너무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연봉 스타트도 어디서부터 스타트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간절한 게 벌써 우리가 2부에 2년차로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 가장 준비를 많이 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번에 강주하고
대전이 일부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네.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난타를 당하고 있고 네. 굉장히 그 어려운 고비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부를 한번 내려온 건 실수라고 치더라도 네. 저희가 1부를 겨우 올라가서 재정적인 것도 건강하지 않고 실력도 건강하지 않고 운 좋게 1부로 올라갔다 친다면은 올라가서 2부로 다시 내려오면 실패입니다. 네. 이제 진짜 구단 운영하기 더 힘들어질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2015년에 정말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준비를 해서 1부에 올라가더라도 재정뿐만 아니라 선수단 실력, 실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연봉이 또 두둑해야지 네. 실력 있는 선수들을 좀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모든 것이 안팎으로 준비가 됐을 때 1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강원FC는 안팎으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네. 1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부를 네. 갈 수 있는 자격 조건들, 재정적인 문제부터 선수들 스스로 멘탈을 네. 바꾸는 역할, 네. 코칭 스태프들 마인드, 네. 스태프들의 마인드를 다 바꾸는 역할들부터 하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마음 살라고 지금 계속 사회공헌 네.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선수들도 그런 마인드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저희가 1부를 간다면 다른 구단하고 틀리게 그래도 오랫동안 스테이 하면서 네. 제대로 된 경기를 도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 대표님 그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제가 17년까지입니다. 17년. 7월까지인데 네. 절대 임기 채우지 않습니다. 임기를 채운다는 거는 긴장도가 너무 없는 거고요. 네. 제가 용병으로 여기를 왔기 때문에 구단이 어렵고 당장 해체될 것 같다고 해서 저를 부른 거기 때문에 네. 가장 큰 문제였던 비탄감, 네. 두 번째 1부 리그 올라가는 것까지 네. 해결을 하면은 네. 미련 없이 제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래, 그게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12시까지 네. 새벽까지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는 이유가 네. 그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예. 끝으로 이제 그 뭐 서포터스 뭐 나르샤라든가 강원 도민이라든가 네. 뭐 일반 시청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또 꼭 뭐 하시고 하고 싶은데 빼먹은 말씀 이런 거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도민 여러분들께 그동안 2013년, 14년 그 강원 FC가 2부 리그로 내려오면서 실망도 많이 드렸고 안에 그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투병도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가도기 과정이었고요. 저도 그 사건을 덮고 빚을 진 데다가 더 빚을 지면서 명함 하나 그 내놓고 갈 것 같으면은 아마 그 문제 해결 안 하고도 편하게 도민들이 잘 모르게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6만 8천 그 줄을 모으신 그 도민 여러분들께 창단할 때 꿈과 희망을 제가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에 그 전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건들은 제가 최소한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채를 굉장히 상당히 많이 안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아까 약속 말씀드린 것 같이 3분의 2 정도는 거의 탕감을 했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거의 졸업을 할 거로 제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부 리그 올라가는 숙제가 남아있는데 저희 40경기 있습니다. 선수단이 단 1, 2승만 해도 1위로 바로 올라갈 정도로 승점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말씀은 지금도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 많이 염원해 주시고 있는데 저희 홈경기 있을 때 속초 홈경기장에 직접 찾아주셔서 선수들 응원해 주시면 90분 동안 응원해 주시면은 일부러 가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저는 확신을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꼭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네. 꼭 와서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예. 네. 선수는 뭐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고단한 일을 열심히 뒷바라지하고요. 팬들은 아낌없이 박수 쳐주고 이렇게 응원하고 그래서 성적도 올리고 따라서 재정도 뭐 튼튼해지고 이렇게 선순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프로축구라는 것은 축구팬의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도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강원FC가 도민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구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팔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세계 지붕 네팔, 신들의 도시 카트만두. 인류에게 덮친 대재앙으로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자연의 재해 앞에서 한낱 인간은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Be with 네팔. 이 애도와 구호의 물결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토크 말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e lost his grandfather, his grandfather's brother, also his wife. So and his house, one house is damaged.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네팔에 지금 많이 힘들고 있어요. 도와주세요.